꾸준하게 움직이네요. 네,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차태현입니다. 아, 최고의 위원회에서는 조성모 역할을 맡았고요. 성모는 제가 여지껏 해왔던 역할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, 좀 예민하고 조금 까칠하고 이러한 모습, 내성적이고 그 굉장히 웃지도 않고 이러한 친구인데, 이제 모르겠습니다. 드라마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변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제가 여지껏 맡았던 역할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아, 최고의 요는 저는 이제 작품을 고를 때 기준은 뭐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요. 재미있나 없나, 그리고 저한테 잘 어울릴까 라는 것도 보는데, 이 최고의 요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했던 역할이랑은 조금 다르고, 이 제목 자체도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, 아까 기자님도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이 역할이 어울릴까? 라는 생각도 좀 하고,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, 저한테는 그리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도나 씨가 이 휘루 역할을 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, 일단은 그게 한 70% 이상은 배도나 씨랑은 어떤 느낌일까, 어떤 케미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쵸,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긴 한데,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약간 저랑 좀 비슷한 이미지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, 요번엔 조금 다른 부분이 저한테도 좀 도전이기도 하고요. 네. 재밌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, 네, 캐스팅, 드라마를 하게 됐지만, 그래도 두나 씨가 한 80%는 헤드라인을 좀 크게 그 부분으로, 네, 배두나 때문에 뭐 어차피 그렇게 쓰실 것 같으니까. 네. 당연히 그런 거에 결과에 부담을 안 느끼면 그거는 뭐 주연 배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. 뭐 그렇다고 영화도 그렇고 흥행에 성공한다라는 그런 무슨 뭐 비법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, 드라마도 마찬가지고. 그저 드라마나 제가 예능에서 이렇게 그 시청률이 많이 낮은 것도 많이 해봐가지고, 저 개인적으로는 이겨낼 수는 있는데, KBS가 이겨낼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, 전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내성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. 네,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, 우리 스태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안 좋더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두 달만 버티자 재밌게 찍다 보면 그런 결과 뭐 좋든 나쁘든 우리 현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어요. 근데 당연히 부담감 너무 많죠. 이제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항상 보는 게 시청률이고, 목요일 아침마다 보는 게 시청률인데, 이제 화요일, 수요일도 또 이제 항상 아침마다 시청률 확인을 하면서 당분간은 살겠죠. 네.